Yo, what up, moi? Yo, what up? Hotel de Luna, 잘 봤습니다. 춤으로 다져진 스피드. 아, 왜? 아, 왜? 왜? 야, 아, 왜? 너무 빨리 넘어. 아, 또 안 된다. 아, 제발, 제발. 아, 그러네. 됐다고요. 됐다. 야, 그만해.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없다. 야, 너 나? 나 왜? 야, 빨리 나와. 아니, 나 뭔데? 나와. 되게 많이 해당되는. 아, 없어. 어디 갔어, 여기? 영웅님, 빨리야. 영웅님 빨리 와! 잠깐만요!
Don't cry. Please, don't cry. Happy Pride. 은준아, 남자 팬 어떻게 생각해? 팬에 남자 팬, 여자 팬이 어딨죠?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사랑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신다면 즐겁게 하시고,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는 선에서 하세요. 그럼 성정도 못 나오면 어때요? 딴 거 하면 되지. 어리고 할 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거지. 본인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.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각박한 세상이지만 좀 쉽지 않...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그럴 수도 있는데, 제가 되게 업무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. 스트레스 안 나면서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자신을 밑바닥까지 막 몰아 세우면서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. 본인이 행복한 게 우선이에요. 제가 SNS에다가 모아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. 뭐 되게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, 사실 외모는 진짜 저희들의 수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, 그걸로 그 부분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, 사실. 그죠? 많이 울었어요. 네. 울지 마요. 가시죠. 어떤 의미? 정의식 의미? 보고 있나? 내가 이런 걸 다 해보다니 신기함. 막방이라 제 3위로 준비했습니다. 아이고, 선생님. 정이하고 범준이 형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근데 제 스태프분들도 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챙겨드리고 싶어서. 그래서 블루베리 너무 이뻐한데. 커피랑 바쁘다. 이쁘다. 오, 잘 나왔네. 오, 뭐야. 깨먹었어. 세계나 사채 감독님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스텝 드세요. 안 드세요? 드세요. 야, 초 굴자. 오케이. 20년까지는 기억하거든요. 네, 지금 기억하죠. 심지어 그 사람이 성형을 해도 기억해요. 염색해도 기억하고.
팬사인 하잖아요. 한두 번 얼굴 비추시면은 저한테 다 기억 당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보러 오세요. 어, 다 맞추네. 맞아요. 연준이 형이 줬어요.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수빈 옷인데 이러면서 샀다고. 그냥 보자마자 아 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이러면서. 그게도 내가 생일 선물에 내가 파란색 신발 샀었는데 그거 봤어. 잘 신고 있죠? 3일 신고 거의 아직 심지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. 저번에 나한테 보내줘.
연준이 형 또 울잖아. 수빈이 형 울지 마요. 야, 연준이 형 울어? 연준이 형 운다고. 야, 근데 나 놀랐어. 나 진짜 놀랐어. 화가. 아, 다 같이 모여주세요, 연준이 형 곁으로. 야, 놀래가지고. 야,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. 나도 진짜 놀랐어. 부채가 쌤하고 엄마하고 할머니. 정말 감사합니다. 끌게요.